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소통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팬데믹 시대 달라진 소통의 모습을 권용찬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새롭게 단장한 고양시 문예회관에서는 대규모 시민 참여 행사들이 잇따라 개최되었습니다. 고양 특례시 미래를 위한 시민 추진단 발대식이 그중 하나. 코로나19 집합 제한으로 넓은 행사장에 모인 사람들은 손에 꼽을 정도지만 120여 명의 추진단 위원들은 자치분권 강의를 경청하고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는 등 온라인을 통한 행사 참여가 익숙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온, 오프라인 동시에 행사를 진행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행사는 코로나19가 낳은 풍속도입니다. 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양시협의회 출범식 또한 최소 인원으로 행사를 진행한 가운데 160여 위원들의 적극적인 온라인 참여 모습을 통해 헌법기관 자문위원으로서의 참여정신과 자긍심이 갖는 무게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통일에 대한 정책과 자문을 대통령님께 직접 건의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근접한 거리에 있는 협의이므로 자문위원들께서 보다 많은 사명감을 가지시고 평화통일에 대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네. 고양시 문화예술 홍보대사인 통일가수 유경 씨는 매주 일요일 오후 고정방송을 통해 코로나에 지친 이들에게 힐링 음악을 선사해 온 지가 벌써 1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작은아마 힘이 되시라고 일요일 오후 5시에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에 캠퍼스를 둔 일본 최대 규모 뷰티 전문 학교로 매달 두 차례씩 셔틀 강의를 다니던 정정란 씨는 코로나 사태 이후 1년 10개월 만에 비로소 온라인 강의를 통해 K-뷰티 전도사의 사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오랜만에 학생들 보니까 너무 기뻐서 정말 오늘 재밌게 수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의 장기화는 역설적이게도 더 많은 온라인 교류 확대로 이어지며 새로운 사회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권용찬입니다.